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제가 캠핑하고 있는 시흥 개수동에 써니다육에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가성비 굉장히 좋은 화분들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에 화분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착한 가격에 화분을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사장님께서는 좀 뭐지, 초보자들 위한 그런 화분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렇게 그 크게 가격대가 높지 않은 그런 가격 다육이 화분들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30번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번호 선택으로 하시고요. 오늘은 화분 정상가에 10%에서 20%까지 할인된 금액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7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화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7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금액에 따라 10%에 해당하는 화분을 드린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에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화분을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8만원이면 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 8,000원에 해당하는 다육이 화분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을 사시면 만원짜리 화분을 더 드리는 거니까 거의 뭐 30% 정도, 뭐 7만원 이상 사시면 그렇게 저렴하게 데려가신다고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쵸? 제 말이 맞는 거죠? 오늘 1번부터 있어요. 콩분부터 해가지고 청화분, 그리고 목대군생을 심을 수 있는 롱분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3만원 이상 주문 주시면 좋겠어요.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콩분이에요. 너무 귀여운 콩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사이즈는 여기 써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5.5 곱하기 8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여기가 5.5고요. 높이가 8cm예요. 그리고 콩분, 너무 귀여운 콩분, 이렇게 작은 우리 그 귀엽게 생긴, 요새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쪼꼬미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구멍이 정말 크게 시원하게 뚫렸네요. 그러니까 사이즈 대비 구멍이 엄청 커요. 이렇게 5.5cm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면 제 손바닥만 할까요? 뭐 이 정도 콩분이에요. 5.5cm 지름이요. 높이는 8cm 정도, 다리 포함 8cm입니다. 색상은 뭐 이렇게 이런 색상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이런 색이네요. 요거는 이제 2,200원에 데려가시면 되세요. 2,2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1번 화분이고요. 2번 보여드려요. 2번도 여기 저기 빨간 포트 하나를 심으면 딱 맞을 법한 그런 사이즈고요. 요거는 2,000 얼마냐면, 선생님께서 써놓으셨는데 2,000원이네요. 요거는 8 곱하기 8입니다.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요거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종이컵하고 똑같죠? 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스무리합니다. 가격이 2,000원이요. 사이즈 좋죠. 색상은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눕혀서 보여드리면, 색상은 요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이렇게 하시면 10,000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10,000원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이즈 통통하게, 밑에가 배가 뿔뚝해요. 통통하죠? 다리 3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2,000원입니다. 2,000원.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3번입니다. 3번은 요렇게 항아리 화분, 고풍스러운 화분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눕혀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사이즈는 9 곱하기 7이에요. 2,7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어. 어이구, 굴러가네요.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종이컵보다 넓이는 클 것 같은데, 키는 이렇게 똑같아요. 다리 포함이니까 키는 이렇게 똑같고, 여기 종이컵보다 좀 크죠? 요거는 2,700원, 3번으로. 3번 화분은 이렇게 갑니다. 요겁니다. 요거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좀 길이가 있어요. 종이컵보다 좀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보다 길죠? 길고, 요걸 넣으면 쏙 들어가요. 여기 입구가 조금 작아서 그래요. 호리병 모양이에요. 호리병 모양이라서 입구가 작고, 여기 밑에 부분 좀 넓어요. 다리 3개 있고, 색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와요. 이것도 눕혀보면, 요렇게.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사이즈, 아이고, 안 나오네. 아이고. 이렇게 빼야 되네요. 8 곱하기 9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2,700원. 이것도 지금 300원 할인된 것 같아요. 10% 정도 할인이 됐죠?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위로 가겠습니다. 위.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3,000원이네. 사각화분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요거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사이즈는 7 곱하기 10입니다. 7 곱하기 10.
이렇게 롱분이고요. 종이컵보다 좀 키가 커요. 그죠? 이렇게 키 차이 나죠?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가죠, 종이컵은. 입구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서 여기가 좀 흙이 좀 더 여유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구멍이 있고 네 개 달려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색상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이렇게 네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5번이고 가격은 3,000원이에요. 3,000원. 종이컵보다 키가 좀 크고요. 롱이라고 하시면 돼요. 작은 소형 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 5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여기 이렇게 사장님께서 아유 얌전하게 이렇게 놓으셨네요. 요거 화이트 톤도 있고 요렇게 노란색 톤 밑에 파란색 톤도 있어요. 파란색 톤도 보여드릴까요? 눕혀서 요렇게 이쁘죠? 파란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여기 이런 색상도 있네요. 색상 선택 안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이건 6번이에요. 6번으로 해서 8 곱하기 7이고요. 요거 2,700원. 가격 좋죠? 2,700원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종이컵 비슷해요. 이것도 키도 비슷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통통하죠. 옆에가 소관이 좀 통통해서 이건 작은 소형 창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요거에서 이건 2,700원 가격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7번 보여드려요. 7번은 주물럭주물럭한 복주머니 화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새로 왔나 봐요. 무게감이 약간 있습니다. 다리 3개고요. 이거는 국산 화분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요거는 그래서 4,000원입니다. 이거는 7번으로 하시면 되시고, 9 곱하기 7입니다. 9 곱하기 7이면은 요 종이컵은 쏙 들어가고요. 키는 종이컵하고 비슷하고요. 보시면 여기 눕혀드리면 이렇게 색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고풍적인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색깔로 이런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좀 유약이 발라져 있는다.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노란색도 이렇게 빨간색도 섞여 있어요. 어떻게 색깔이 서인경 그 화분하고 그런 톤이네.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이쁘죠? 이거 창심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주물럭주물럭해서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요거 4,000원이에요. 이거는 몇 번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7번이에요. 7번으로 해서 9 곱하기 7. 요거는 4,000원으로 요거는 7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이렇게 넓이가 있어요. 이것도 롱이고요. 8.5 곱하기 12. 높이가 12cm니까 길죠. 롱화분이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요것도 옆에서 보여드리면 호리병 모양이에요. 호리병 모양이고, 여기 다리 3개 있고, 색깔은 이렇게 사색으로 되어 있고, 가격 3,500원. 이거는 사이즈도 큰데 가성비 좋네요. 이거 3,500원. 네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8번으로 선택하시면 이 화분이 가는데 3,500원. 가격 좋죠? 8.5 곱하기 12. 요거는 4번입니다. 아니, 8번. 8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9번도 여기 보여드리면, 9번 11 곱하기 7 4,000원. 이것도 가격이 좋은데요. 4,000원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3개 있고 4,000원에 이것도 몇 센치야? 이거 10cm 되는, 그 10cm 안쪽으로 되는 창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좀 낮거든요.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은 이렇게 빨강 파랑 이런 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이렇게 호피무늬죠. 이게 호피무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번이냐면 9번으로 해서 4,000원에 11 곱하기 7cm 9번으로 해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9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10번입니다. 10번은 종이컵을 넣어보면 이렇게 널널이 들어갑니다. 널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보여드리면 여기 사이즈 10 곱하기 9입니다. 10 곱하기 9. 가격은 3,500원. 요것도 좋죠. 가격. 사이즈 좋은데. 가격도 좋네요. 요거 3,500원. 3,000원대 화분을 이런 화분 살 수 있다니.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해서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지금 10cm 잖아요 지름이. 그러면 작지 않은 화분이거든요. 이거 중형 그 군생이나 뭐 라즈베리 아이스 그 소담한 거, 그 풍성한 거 딱 붙어 있는 거 목대 없는 거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요거 10번입니다 10번으로 해서 3,500원은 가성비 좋아요. 10 곱하기 9에요 그리고 3,500원. 10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다음 11번입니다 11번은요,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이라, 이거 뭐지? 꽃하고, 입체적으로 생겼네요.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려갖고, 빚어가지고 붙인 모양, 그런 모양이고, 다리 3개 있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습니다. 입구가 좀 넓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색상, 뭐, 보라색, 청색,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있죠? 밑에 노란색 있고, 빨간색 이렇게 네 색깔로 나오고요. 사이즈가 11이에요. 지름이 11, 높이가 10cm.
가격은 5,500원. 조이콘 넣으면 이렇게 널널이 들어갑니다. 요거 11번이에요. 11번. 11 곱하기 10, 5,500원. 이거는 1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요, 요거 팔각 화분인데 11 곱하기 9cm, 요것도 5,500원이에요. 요것도 널널해요. 조이콘 들어가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지름이 12cm, 요거는 팔각 화분이고, 색상은 이렇게 나와요. 내색으로. 그래서 이거 초록색, 아니 파란색 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빨간색도 있고, 여기 호피무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 가격 5,500원. 요거 12번도 5,5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네요. 요거 밑에가 동글동글 통통이에요. 아랫부분이. 그리고 중간에 허리 부분에 좀 잘록하고 입구가 좀 넓고 그렇습니다. 구멍 있고 다리 3개 있고 이렇게 롱한 화분에 요것도 이제 이런 거를 어울리는 다육들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 딱 그 사시잖아요. 그럼 이런 화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갖다 놓고 쓰시면 너무 편한 게 화분이거든요. 조이콘 넣으니까 이렇게 쏙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13번이고 사이즈는 11 곱하기 12고요. 가격은 6,500원입니다. 요거는 6,500원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호리병 모양 키가 있어요. 12cm고요. 6,500원에 1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 화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이제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높아요. 14번은 5,500원이고요. 9 곱하기 18.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다리가 3개 이렇게 있고요. 길이가 18cm고, 지름이 9cm.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긴, 목대가 긴 그런 화분, 그런 다육이를 심으면 예쁠 것 같죠? 그 예술적인 수영 있잖아요. 왜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다육, 군생들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색상은 이렇게 파란 톤도 있고, 그린 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은 나오고 있고요. 요거 롱 화분이고요. 14번으로 해서 요거 5,500원이에요. 가격 좋죠? 5,500원. 사이즈도 좋은데 5,500원 밖에 안 하네요. 요거 14번으로 롱분 필요하시면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요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꽃화분이에요. 다리가 길고, 요런 화분 속 안에는 이렇게 지름이 널널하죠. 이건 6,000원이고, 12 곱하기 11. 1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색상은 이렇게 파란 톤도 있고요. 여기 베이지 톤 보이시죠? 이런 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5가지로 나오나봐. 요거 너무 이쁜데요? 요 색깔 이쁘고, 요 파란 톤이 많이 섞인 요런 색깔도 이쁘네요. 그쵸? 꽃장식 있고, 사이즈 아주 좋아요. 정말 많이 쓰는 화분이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15번으로 선택하시면, 이거는 6,000원에,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데려가실 수 있어요. 내 거로 만드는 화분, 너무 가성비 좋은 화분, 15번입니다.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거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형 화분인데, 옆에 이렇게 꽃두장, 이게 뭐지? 무슨 모양이죠? 이게, 이런 모양이고, 색상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죠?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이즈가, 이거는 13.5 곱하기, 여기가 13.5, 그리고 여기가 8.5, 높이가 8.5, 여기가 13.5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가 길죠? 13.5. 여기는 종이컵과 비슷하니까 7cm?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꽃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하얀색 톤도 있고, 파란색 톤도 있고, 이쁘죠? 이런 색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또 이런 화분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요거는 16번입니다, 여러분. 16번에 6,000원. 6,000원에 요 직사각형형 화분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은요, 이렇게 긴 롱 사각 화분이에요. 요건 10,000원이고요. 색상은 요런 그린톤도 있고요. 요런 색도 있고, 요런 색도 있고요. 여기 화이트 색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긴, 목대에 있는 긴 수형에 다육들이 심으면 좋은데, 묵은둥이죠. 17번으로 해서 9.5, 길이가 9.5고요. 높이는 18cm. 옆에 이 화분하고 똑같아요, 길이는. 요거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거는 국산 화분이고요. 요렇게. 그래서 보여드리면 디자인, 아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요거는 17번으로 해서 사각 롱분이에요. 요거는 10,000원에 선택하시면 되세요. 17번이고요. 그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이렇게 밑에가 잘록해요. 밑에가 좀 좁습니다. 사각 화분이고 다리 4개 달려 있고 입구가 좀 넓은 화분이고 조이콘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이게 높이가 롱 화분이에요. 이것도 롱 화분이고
18번으로 하시면 되시고, 11.5, 여기가 11.5고요. 높이는 14cm예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 18번입니다. 18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이 좁잖아요. 이런 화분이고 색깔은 네 가지 색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파란색도 여기 뒤에 있죠? 여기 파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8,000원에 18번으로 선택하시면 이 화분으로 가요. 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사색깔로 네 색상이에요. 요거 18번이고요. 그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옆으로 긴 요런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 옆으로 길어요. 그리고 통이 넓어요. 이렇게 통이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옆에가 통통 화분이고, 여기 다리 4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요. 그린 톤과 파란 톤, 빨간 톤, 보라 톤 이렇게 나오고요. 19번으로 하시고 사이즈는 16x10입니다. 가격은 9,000원입니다. 16x10. 가격은 9,000원. 요쪽은 여기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직사각형 형이라 여기가 16이고 요쪽 길이가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리가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는 철화, 옆으로 긴 철화 수영 있잖아요. 그런 거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다리 4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이냐면 여러분 여기 19번 19번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이 화분으로 가요.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립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사각화분이에요. 사각화분이고요. 12.5x10cm. 여러분 이 화분은 잘 아시죠? 8,000원에 판매하는데요. 요거 화분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인기 있는 화분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색상은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와요.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사이즈 12.5면은 중창, 중 사이즈의 창들 심으면 딱 맞아요. 높이는 10cm, 가격 좋아요. 8,000원에. 이거 정말 싸게 파는 거거든요. 10,000원에 저는 팔았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화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사각 화분이에요. 밑에가 좀 좁고 입구가 좀 넓은 사각이고요. 이건 중 사이즈, 그리고 진열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이런 화분들이 요거 지금 8,000원에 판매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는 거 제가 드립니다. 정보를 20번으로 선택하시고요. 요거 사각 화분 20번입니다.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이거 조금 넣어볼까요? 이렇게 돼요. 널널하죠? 그 다음에 21번도 아주 큰 화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넣으면 크고, 사이즈가 원체 좋네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16, 지름이 16이고요. 높이가 12예요. 12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오, 이쁘네요. 이거 가격 9,000원인데, 정말 크고, 이거 중창, 이것도 중창을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대비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요거 색상 네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려죠. 이렇게 21번을 선택하시면 이 화분으로 가는데 사이즈 진짜 좋다. 가격도 좋고요. 16x12고요 21번을 선택하시면 이 화분 다리가 3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21번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건 예은분 같은데요. 예은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다리가 이거 귀엽게 개구리 다리로 이렇게 3개 딱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이건 2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11x9.5입니다. 색상은 요런 색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 노랑, 여기 보이시죠? 밑에. 구멍 엄청 크게 뚫려 있어요. 또 조금 넣으면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고 빨간 톤 있고 여기 그린 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22번으로 해서 예은분이고요. 요거 11x9.5 10,0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요거 22번이었고요. 그다음 23번은 와 화분이 너무 예쁜데요. 23번 14x11. 14. 여기 지름이 14고요. 높이는 11이에요. 11이고 23번에서 가격은 12,000원이고 이 사이즈 이것도 중품으로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조이콤 되니까 이렇게 널널이 있고요. 와, 이것도 도톰하고 너무 멋있는데요, 화분. 약간 무게감 조금 있습니다. 이런 색도 있고 12,000원이죠. 와,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뒤에 보세요. 여기. 뒤에 너무 귀엽죠. 엉덩이 부분. 커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하고 좀 요런 스타일도 있네요. 오, 너무 이쁘다. 이거 화분 옆으로 약간 길은 타원형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길어요. 요것도 옆으로 긴 이두 근생 이런 거 근생도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요거 23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12,000원이고요 14x11cm 널널한 중형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4번은요 11,000원이에요. 요거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꽃이
가운데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다리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고, 입구 넓어요. 그리고 사이즈 보여드려야지. 이거 24번으로 해서 이거 11.5 곱하기 14, 높이가 14, 롱화분이고 가격은 11,000원이에요. 그림은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그림 11,000원 좋죠. 가격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이쁘죠. 꽃그림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좋고 조용컵도 널널하고 키가 있고 롱화분입니다. 24번입니다. 11.5 곱하기 14, 높이가 14예요. 높이가 14는 롱이죠, 여러분. 요거는 색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24번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은 창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조이컵 좀 이렇게 크고요. 16 곱하기 11입니다. 지름이 16, 높이가 11입니다. 이렇게 다리 3개 되어 있고요. 널찍한 이건 대풍창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색상은 요런 색상, 빨간 톤도 있고, 보시면 요런 톤도 있어요. 요런 색으로 된 것도 있어요. 다, 지름이 16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화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정리 좀 하고 쓰러뜨렸어요, 제가. 25번으로 해서 이런 화분, 중품 이상의 창이 있으시다면 요거 데려가셔서 이 화분 선택하셔서 심으시면 아주 딱 맞아요. 창을 키울 수 있는 화분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25번, 이거는 16 곱하기 11, 11,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봅니다. 26번 어디 갔을까요? 이거네요. 26번은 13 곱하기 18이에요. 사이즈 13. 높이가 18이니까 롱분이죠. 가격 12,000원, 13. 넓이가 13이고요. 화분 디자인은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네요. 와, 멋있죠? 밑에가 완전 좁습니다. 속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좁습니다. 멋있는 화분이네요, 이거. 이거는 색상은 이렇게 보시면 이 색상도 있고, 아이고, 12,000원. 화이트 색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상, 이런 색상 있고, 파란색 톤. 파란색 톤도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이거 진짜 멋스러운 화분이네. 지름이 13이면 널널하죠. 풍성한 군생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요거 26번으로 해서 12,000원. 13 곱하기 11. 여기 지금 눕혀서 보여드려야지 잘 보일 것 같은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워라, 니네는. 누워서, 누워 있어라. 아이고. 깨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26 곱하기. 아니, 26이 아니라 13 곱하기 18.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이쁜데요, 이거. 요거는 26번입니다. 롱 화분인데 디자인 정말 멋스럽네요. 12,000원에 26번으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7번, 여기 앞에 있어요. 이거는 또 같은 이 회사 건가 봐요. 디자인들이 비슷해요. 이거는 통통합니다. 다리가 좀 길이가 있네요. 그리고 소관이 이렇게 통통해요. 후기에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27번으로 해서 13 곱하기 15. 13이면 여기 지름이고 높이가 15거든요. 색상은 이것도 이렇게 눕혀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길고요. 파란색 화분, 이거 도자기 화분, 이거 멋있다. 얘랑 세트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이쁘죠, 파란색 화분. 요거는 이제 항아리형 화분이네, 단지형이네.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고 가격은요, 가격 보여드렸나요? 제가, 아이고, 이거 얼마일까요? 요것도 12,000원. 가격 좋다. 사이즈도 엄청 큰데 12,000원입니다. 이거 27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요 화분 중에 이제 색상 선택하시면 맞춰 드리고요. 없으면 랜덤으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요거 27번이에요. 27번이고요. 그다음 28번도 완전 큰 화분인데 요것도 12,000원. 다 12,000원씩 이제 파시네요. 요것도 가격이 원래는 더 비싸거든요. 요거 아까 15번에 있었죠. 그 화분하고 똑같아요. 디자인은. 근데 사이즈가 더 커요. 이거는 사이즈가 28번으로 해서 15 곱하기 15. 15면 지름이 15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15고 다리 포함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도 이렇게 코끼리 다리. 제 이 화분 지금 레티지아 심어서 키우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거였나, 저는? 더 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색깔도 있어요. 베이지 톤도 너무 이쁘네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이런 그냥 단순한 이런 무늬고 다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롱 다리 화분, 요거는 28번으로 해서 여러분 12,000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요, 사각 화분이에요. 이거는 얼마냐면 3,500원. 이건 세일하죠. 4,000원인데 3,500원에 드리는데 사이즈는 9 곱하기 11이에요. 9 곱하기 11. 요거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고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사각 화분. 요거는 제가 심어보니까 창 심어도 되고, 창 군생들, 2두 군생, 그리고 3두 군생 이런 거,
심으면 딱 맞아요. 그 목대 있는 거 심어도 되고요. 다 잘 어울리거든요. 요거 색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색상 있어요. 3,500원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29번으로 해서 9 곱하기 11cm고요. 3,500원입니다. 3,500원. 요거 29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창심은 아주 이쁜 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지름이 14예요. 14, 높이가 11, 가격은 8,000원. 여기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요거 색상은 요런 화이트 톤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풍적인 요런 색상. 화려한 거 싫으시면 요런 거 선택하셔도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30번이에요. 30번으로 해서 요거는 8,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8,000원에 소개하고, 여기 오시면 이런 락화분도 있고요. 요거 색상도 있네요. 이거 파란색도 있네요. 파란색도 있었네. 락화분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화분, 소개하지 않은 화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뭐야? 완전 큰데? 너무 이쁜데? 이 화분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건 30번까지 해서 소개 다 해드렸어요. 30번까지 다 소개해 드렸고, 오늘 그 10에서 20% 정도 세일된 금액에 지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7만원 선 구매하시면 금액에 따라서 10%의 화분을 선물로 더 보너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착한, 가성비 좋은 착한 화분들, 그리고 멋스러운 멋진 화분들, 롱분들, 이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번호 선택으로 해서 수량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장님께서 정리해서 주문서 드릴 거고요. 주문하실 때, 주문하시고 계좌 입금하시고 꼭, 주소 바로 주세요. 주소를 바로 주셔야 됩니다. 입금하시고, 바로 주소 남겨주세요. 그래야 사장님께서 정리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화분, 시흥에 있는 개수동이에요. 써니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화분,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해서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